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뚜리사는 고작 300명이 군사로 그 2만 명이나 되는 청나라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렸었는데요. 이는 중국이 마적대 역사상으로는 제일 크고 이 영향력이 제일 강한 전투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일 위쪽에서 정권을 틀어잡고 있었던 서태후는 노발대발 하는데요. 2만 명이 군사가 안되면 10만 명이 군사를 파견하여서라도 무조건 그 칙막한 산지거울을 불살라버리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10만 명이 군사들이 정말로 출정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중국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겠는데요. 왜냐면 이 짱조린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웬만큼 큰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나중에는 짱조린이 중국의 최고 권력가로 되면서 이 정권을 쥐락피락했거든요. 그러한 짱조린이 만약 이때 죽었더라면 지금의 중국 역사는 아마 완전히 뒤바뀌었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만사는 다 그렇다고 합니다.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된다고 서태후가 10만 명의 군사를 출정시키자 할 때 문득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일본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위쪽에 하얼빈에 있었던 러시아 놈들이 이곳 펑텐성으로 쳐들어오자 일본 놈들은 도망을 쳤었죠. 하여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 짱조얼리는 도망친 일본 놈들이 뒤통수를 후려갈겨서 짭짤한 맛을 좀 봤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남쪽으로 남하하였던 일본군 주력 군대가 이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북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펑텐성을 빼앗은 그 러시아 놈들과 전면전을 하려고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그 베이징이 서태후를 보고는 너네 청나라 군대는 찍소리 말고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라. 만약에 너네 군대가 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낌새가 보이면 너희네들까지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라고 경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서태후는 그 일본 놈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칙막한 산지거울에 대한 토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또 저 하늘이 짱조린을 도운 거였었는데요. 짱조린은 이제 살았다고 하지만 그 청나라의 몇 억 되는 백성들은 도탄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 러시아 놈들과 일본 놈들이 펑텐성에서 제대로 맞붙었으니 말입니다. 러시아 일본 쌍방은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었고 비행기, 탱크 등 최신식 무기들을 모두 다 동원하였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펑텐성이 있었던 료동 반도에는 최상위 자원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상업적 가치와 교통요충 가치는 전체 동북삼성을 합한 것보다도 더 컸으니 말입니다. 러시아 측과 일본 측은 다들 이 료닝성을 차지하려고 모든 전력을 퍼부었다는데요. 그들 사이 전쟁은 엄청난 대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짱조린은 오히려 그 덕분에 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면 그를 잡아먹지 못해 안단한 펑링거도 러시아 군대의 소속이었으니 러시아군을 따라서 일본 놈들과 싸웠으니 말입니다. 이어 짱조린이 자기 나와바리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뚜로판이 그의 손을 버럭 잡는 거였었는데요. 아들아, 왠지 모르게 요번이 너와 나의 요번 생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구나. 부디 이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가야 된다. 어? 이 애비가 나중에 저 세상으로 가도 항상 너의 곁에서 지켜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짱조린은 몰랐다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아버지인 뚜로판이 그한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이라는 걸요. 짱조린이 난세에서 영웅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100% 그 뚜로판이 덕분이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네, 하지만 거의 절반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뚜로판이 아니었다면 일개 수의사였었던 짱조린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그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 빠지오타이로 돌아온 짱조린은 놈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부지런히 자기 조직을 다시 발전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불과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자 이 흩어졌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대뜸 700명의 규모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었는데요. 이제 전 펑텐성 바닥에서 짱조린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놈들과도 맞붙어서 살아남았고 청나라의 2만 명이 대군이 짱조린을 잡는다고 날뛰더니 어떻게 됐었나요? 네, 그 뚜리산한테 절멸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입소문은 대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파되어서 이제 짱조린이 전 펑텐성이 제일 핫한 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 어떠한 시기입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한참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대혼란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난세에서는 짱조린 같이 힘이 있고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데요. 돈이 있는 부자들과 지주들은 돈을 내고 이 돈이 없는 놈들은 몸뚱아리를 바쳐서 군사로 되고 다들 그 짱조린이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안달났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태평성시였더라면 짱조린이
세력이 이렇게는 빨리 크지 못하겠는데 그 러시아와 일본 사이 전쟁이 오히려 짱조린을 점점 더 크게 키워주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반년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짱조린이 마적대는 또다시 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인데요. 짱조린이 또다시 전면형성이 강바즈가 되자 문득 몇 명의 사람이 이 애기 한 명을 안고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 네, 이는 바로 탕알후가 짱조린이 가족들을 잘 보살피면서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탕알후의 품속에는 이 앵앵거리며 울고 있는 한 남자아기가 안겨져 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면 이 어린 아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짱쉐량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짱쉐량 장군은 그의 아버지인 짱조린 못지않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인데요. 네, 이 짱쉐량은 나중에 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짱조린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인물을 중용하면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엄청난 전쟁을 승리도 이끌게 되는데요. 또한 그 뒤에 짱조린이 황구툰 사건으로 하여 죽게 되자 이 부친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여 동북 군벌을 꽉 틀어주고 관리를 잘하는데요. 이 짱쉐량이 제일 큰 업적은 바로 서안 사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물을 아십니까? 이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 전에 전 중국을 통치하였던 국민당이 총통이었거든요. 장제스 이놈은 매국놈이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데 일본놈들과는 타협을 위조로 하고 그 일본놈들과 대응하여 싸우는 자기 민족인 공산당은 아주 죽으라고 공격하는 비열한 놈이거든요. 장제스 이놈은 말 그대로 일본놈들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건 괜찮지만 그 공산당 놈들한테 정권을 빼앗기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이거였었는데요. 하여서 짱쉐량은 국민당과 공산당을 연합하여서 이 일본과 싸우게 하느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장제스를 감금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부친이 짱조린은 이미 죽고 그 시대 중국 최고 권력을 말입니다. 이 사건을 중국에서 서안사변이라고 부르고 짱쉐량을 애국장령이라고 칭했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 장제스를 풀어주면서 이 짱쉐량한테 돌아온 거는 54년 동안이 감옥살이였다고 합니다. 와, 이 54년을 감옥살이로 하다니요.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 장제스 놈을 정신을 차리고 일본 놈들과 싸우라고 잠깐 가뒀는데 그한테 돌아온 건 54년이 감옥살이라니요. 사람이 일생에 몇 번이 54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 짱쉐량은 54년 뒤에 풀려나서는 101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인물 짱쉐량이 탕아후의 손바닥 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때 짱조린 러시아 군대들한테 쫓기고 도망 다니면서 자신이 군대를 세 갈래로 나뉘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갈래 군대는 탕아후가 거느리고 텐쥬앙타이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텐쥬앙타이는 이미 놈들한테 기습당하여서 완전히 잿더미로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텐쇼펑과 이 짱조린이 가족들도 안 보였고요. 그러자 탕아후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우 가족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서 그 짱조린 얼굴을 다시 보죠. 근데 이 탕아후보다도 더 분통해 하는 건 바로 텐따 야토우였다고 합니다. 나의 주인장인 텐쇼펑은 텐쇼펑 어르신 본 사람 없니? 텐따 야토우는 이미 탕아후한테 시집가서 탕아후를 따라다녔었는데 그래도 텐쇼펑과는 아주 각별한 정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거의 10여 년 동안 텐쇼펑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으니 거의 친자매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 텐쇼펑이 안 보이자 텐따 야토우 야토는 이 안달 나서는 막 발광을 하는 거였답니다.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 만나는 사람 족족 집어들고는 텐쇼펑을 못 봤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이 탕아후도 감히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요. 그 텐다야토의 엄청난 주먹에 맞으면 탕아후도 무사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이 곁에서 한 부하가 탕아후의 귀속에 대고 속삭이는데요. 어르신, 여기 텐쥬앙타이에서 제일 가까운 마적대는 바로 그 쌍조즈 마적대입니다. 혹시 그놈들이 이쪽의 텐쥬앙타이 상황에 대하여 아는 게 없을까요? 아, 그렇지. 탕아후는 텐따 야토한테 막 달려가서는 최대한 조용히 요 좋게 좋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자 텐따 야토는 이 눈을 희번떡 뜨더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뭐하니? 내 그 너희 모가지를 비타라 버리기 전에 빨리 길안내를 하지 않고 예? 예?
네, 이 탕아후 부부는 좋아하는 스타일도 똑같은 인꼬 부부였었는데요. 그 사람 모가지를 비트는 것도 똑같이 좋아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쌍조주의 마적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야! 여기 탕아후 어르신이 오셨다! 어서 마주가요니! 네, 그 탕아후의 기세는 완전 당당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짱조린과 텐다야토를 빼고 그 누가 과연 탕아후 앞에서 머리를 쳐둘 수 있었겠습니까? 네. 쌍조주 이놈도 탕아후가 왔다고 하자 깜짝 놀랐는데요. 탕아후가 왔다고? 그 범 같은 놈이 왜? 이 쌍조주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냅다 달려 나오는데요. 네, 혹시 이 쌍조주 기억나시나요? 전에 짱조린이 제일 초창기에 요 이름을 좀 날리자 하니까 찾아와서는 병합을 해버리겠다고 날뛰던 놈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짱조린이 세력이 점점 더 커지더니 전 연영성 마적대의 강바지로까지 됐다고 하자 그냥 납작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 탕아후 역시 전에 칭막한 산재고에 있었을 때부터 쌍조주 보다는 한참 위였으니까 이놈을 쓰게 안 봤었는데요. 쌍조주 너 이 녀석 오랜만이다. 근데 지금 전 연영성이 발칵 뒤집혔는데 너희 나와봐인 아주 깔끔하네. 네, 그러자 쌍조주는 헤헤 거리는데요. 네, 탕아후 어르신, 저희 요 쥐구멍만한 곳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누구도 여기까지는 찾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전신이신 탕아후 어르신이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에까지 오셨습니까요? 그러자 탕아후는 그래, 너 저기 텐쫑타이 알지? 그곳이 놈들한테 기습당하였던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텐쇼펑과 짱조린이 가족들이 원래 그곳에 있었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너 알고 있니? 그러다 쌍조주는 예? 텐쫑타이가 당했습니까요? 요즘 워낙에 이 세상이 흉흉하니 우리는 그냥 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서 몰랐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멀지 않은 곳이니 저희 쪽에 정보 소식통 애들을 움직이게 되면 금방이라도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푹 쉬시고 제가 한번 잘 알아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요. 네, 이 쌍조주 이놈은 아주 공손하게 허리 굽혀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래, 하하하, 우리 쌍조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싹싹했었냐? 응? 내 전에는 너가 아주 콧대가 높고 건방진 놈으로 기억했었는데? 그래, 좋다. 요번에 내 너의 신세를 좀 지어야겠다. 다만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내 크게 한 쏠게. 어? 그럼 되니? 그러자 쌍조주는 또 굽신굽신 거리면서 탕아후와 그의 부하들을 안배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 룸으로 들어간 텐다야토는 갸웃하는 거였답니다. 저 쌍조주 저 늙은 여우 같은 놈이 오늘 뭘 잘못 처먹었나? 저놈이 원래는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저놈이 우리 텐쫑타이 강바즈 텐쇼펑과도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던 놈인데 오늘 왜 저러지? 라고 의문스러워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이 세상에서 여보가 나를 제일 우습게 보지 그 누가 내 앞에서 막 나올 수 있겠니? 저놈이 전에 내 아우 짱조린과 뭐 어쨌다니까 내 한번 찾아가서 귓바망이 한 대를 후려가긴 적이 있지? 아마 그때의 맛을 아직도 못 잊고서 저렇게 까뜻하게 나오는 거겠지 뭐. 자, 우리 어차피 이렇게 쉬나 저렇게 쉬나 다 쉬는 게 아니겠니? 우리 요 새 환경에서 철석철석이나 함 해보지 뭐. 이리 오너라, 이 어르신이 좀 이뻐해 줄게. 에? 탕아후는 지 옷을 막 벗어 던지며 텐다야토한테 덮쳐드는데요. 하지만 이 짱 하는 찰진 귓바망이 소리와 함께 탕아후는 찔들어 눕는데요. 이 너덜대지 말라. 지금 텐쇼펑이 생사도 몰라서 내 걱정돼 죽겠는데 이때 하고 싶니? 또 한번 나 건드리게 되면 내 너희 그 머리통을 부셔뿐다. 알아들었나? 네, 이 텐다야토는 한다면 무조건 하고 마는 여중 호걸인데요. 하여 호랑이였었던 탕아후는 그렇게 그냥 얌전한 고양이처럼 앉아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이 발쾅 하고 열리면서 한 나그네가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탕아후 어르신, 빨리 도망가요. 이 갑자기 들어온 놈이 이름이 정장쾌라고 부르는 쌍조주의 행동 대장이었었는데요. 정장쾌구나. 오랜만이다. 근데 왜 갑자기 우리 보고 도망가라는 건데? 탕아후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함정녀, 이 모든 거는 다 함정녀입니다. 저 쌍조주는 이미 펑딩거한테 충성을 맹세하였고 그 펑딩거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텐쫑타이가 바로 그 쌍조주가 러시아 놈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박살내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덴다야토가 발끈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덴쇼펑 두목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러다 정장쿠이는 헥헥거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덴쇼펑과 짱조린이 가족들은 모두 다 무사합니다요. 하지만 이 쌍조주의에 의해서 뒷산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었지요. 쌍조주 이놈이 이들을 미끼로 삼아서 그 쌍조리를 단독으로 불러들여서 죽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조주는 펑링거 측의 사람을 보내서 여기 탕하후 어르신과 일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 의견을 묻고 있지요. 물론 어찌되든 좋은 결과는 없겠죠. 그러니 빨리 가세요 형님, 빨리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지야 탕하고는 휴 하고 한숨이 놓이는데요. 그래 어찌됐든 다들 무사하면 됐다. 정지않코야, 너 요번에 우리를 도와서 아주 큰일을 했구나. 너 이러지 말고 그냥 나의 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야? 쌍조즈 저놈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무조건 자극당할 테니 말이다. 그러자 정지않코는 형님이 이 말을 기다린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행동 대상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탕하후 형님이 좌우에서 보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강호에서의 맨즈는 탕하후가 짱조린한테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는데요.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마종놈들은 짱조린을 인정 안 하고 그 탕하후만을 인정하고 탕하후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고 합니다. 네, 그 진짜 오리지널 마적대의 스타일은 아무래도 탕하후가 최고이니 말입니다. 그래, 정지않코야, 이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쪽 사람들을 가둬둔 그 뒷산으로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우의 가족들은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다 정지않코는 깜짝 놀랐는데, 형님, 달랑요 수십 명을 데리고 쌍조주의 감옥을 쳐서 의형제의 가족들을 구한다고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형님이 싸네 대장부의 기백이 하늘을 찌르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작정 쳐들어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형님이 지켜야 하는 가족들도 더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이럽시다. 제가 계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요대로만 실행하게 되면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구해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 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형님. 이 정지않코는 탕하후 곁에 있었던 매우 극소수의 머리가 좋은 놈인데요. 그 뒤에도 탕하후를 위하여 이 수많은 계략을 내놓으면서 그의 절대적인 오른팔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지않코가 생각해낸 구출 방법은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은 안전하게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